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모입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 속에는 담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돈을 지키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금 재미있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술 먹고 옷 사고 쇼핑할 지출할 돈으로 적금 재미있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적금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던 겁니다.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갑에서 그 돈이 나와야 내 지갑이 두둑해진다는 거죠. 내 지갑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또 누군가의 지갑이 또 두툼해진다는 그런 단순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돈을 쓰고 지출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지갑이 계속 얇아지는 이런 제로성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쓰고 있는 지출이 내 수입보다 결코 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공격은 방어가 완벽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고 내 소비 패턴, 내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알맞은 갑옷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어하는 방법을 배우고서 공격하는 방법을 배워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테크는요, 마라톤과 같아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훈련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완주하자예요. 완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단 조절도 하면서 체중 관리도 해야 되죠. 긴 시간 달리고 버틸 수 있는 체력 단련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완주가 가능할 정도로 훈련이 다 된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훈련을 이제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잣돈은 한 번에 모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여유 자금에서 쓸 거 안 쓰고 조금씩 모아서 돈을 모으는 그 과정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돈이 한번 모여서 돈이 불어나기 시작할 때는요, 탄력이 붙어서 돈도 쉽게 벌 수 있어요. 단언컨대 저는 종잣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 사연도 유튜브에서 그 과정과 방법도 이제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저를 어떻게 알고 이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연이 되실 예비 구독자분들과 이미 구독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지만 조급함 없이 저도 인내하면서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테크의 마인드부터 기초까지 검을 들고 그 검을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